심리를 보시죠. 235페이지입니다. 자, 생리 심리는요, 소제목이 인간의 마음과 행동에 대한 생리학적 접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시죠. 인간의 마음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하면 어디 가리켜요? 가슴을 가리켜요. 그쵸? 우리는 그렇죠. 뭐, 가슴은 어떻게, 머리는 어떻게? 가슴은 뜨겁게, 머리는 차갑게. 네.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머리에는 지식, 판단이 있고 가슴에는 열정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 심장 쪽에 굉장히 우리의 마음에 어떤 중요성을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심장에 마음이 존재한다고 얘기했던 철학자가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우리 마음의 중요한 사랑을 우리는 다른 말로 heart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류 역사에서 심장에 마음이 존재한다. 지금 여러분 집에 가서 너 마음이 어디 있는 것 같아 물어보세요. 그럼 사람들이 여기 있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자, 또 어떤 문학관에서는 겉, 내장에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데도 있어요. 어디가 그러냐면 일본. 할복 자살이 여러분 배를 그냥 찌르는 게 아니에요. 배를 왼쪽에서부터 단도로 찔러서 오른쪽으로 당기는 겁니다. 배를 완전히 가르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나와요? 내장이 나오죠. 내 순수한 영혼을, 내 순수한 마음을 너한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너한테 충성을 다했는지. 근데 네가 날 오해해? 그럼 내가 네 옆에서 할복자세를 하겠다라는 게 우리의 내장에, 우리의 순수한 마음이 있다는 거. 근데 멜라네시아 문화권도 마찬가지예요. 내장. 근데 gut feeling이라고 아시죠? 직관. 그럼 왜 도대체 심장과 내장이 우리의 마음과 연관되느냐? 여러분의 마음 변화와 가장 밀접하게 움직이는 신체기관이에요. 두려울 때 심장이 뛰죠. 긴장될 때 배가 아파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 마음의 어떤 그런 경험하는 것들과 신체 반응을 연결을 시켰는데 그게 바로 심장과 내장입니다. 그런데 의학의 아버지인 히포크라테스와 또 철학자 플라톤, 현대과학에서는 당연히 인간의 마음은 뇌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은 뜨겁게 머리는 차갑게 이렇게 하시대요. 마음은 뜨겁게 머리는 차갑게 해야 돼요. 마음은 뜨겁게 머리는 차갑게지. 마음은 뜨겁게 머리는 차갑게 그러면은 잘 모르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어요. 여기. 그렇죠? 여기 있는 게 마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마음이라고 했을 때 그냥 모호하게 의식 이런 얘기 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은 뇌다. 자연과학의 발달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뇌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생리학, 생물학과 심리학이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생물학과 심리학이 만나서 생겨난 생리심리는 심리학에서는 원래 없던 분야예요. 인간이 지식 문제를 다루던 게 심리학인데 그냥 생물학이 발전되다가 갑자기 이게 심리학으로 확 들어왔는데 이제 심리학의 중심이 된 겁니다. 그래서 현대 심리학은 뇌과학이라 했을 정도로 이 중요성이 굉장히 커지는데요. 그런 생리심리학에서는 뭘 다루냐? 첫 번째 신경계를 다룹니다. 뇌는 뭐고? 뇌에서 우리 몸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척수는 뭐냐? 그리고 호르몬도 우리의 마음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있거든요. 허드는 갑상선 기능 저하, 갑상선 항진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갑상선 항진은요, 굉장히 사람에게 에너지를 주고 막 신체 반응이 빨라집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는 우울과 비슷해요. 여러분 아침 일어날 때마다 일어나는 게 힘들어요. 기분이 처져요. 그럼 내가 우울증인가 생각하기 전에 혹시 내가 갑상선 문제가 있진 않나? 그래서 우울증의 진단 기준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갑상선 기능 저하로 설명되지 않아야 한다. 이런 전제 조건이 붙어 있어요. 굉장히 비슷하다는 거죠. 그리고 유전, 뭐 게놈 프로젝트를 비롯해서 이 DNA에 대한 비밀들이 많이 밝혀지면서 뭐 이렇게 주위 산만한 아이들은 그런 책이 있어요. 에디슨의 유전자를 가진 아이들. ADHD 아동들을 그렇게 표현을 해요. 에디슨은 ADHD 아동이었어요. 주위 산만한 아동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 못 가르겠다고 집으로 보냈죠. 얘가 되게 침착한 애여서 달걀을 품은 게 아니에요. 정신없이만 미친 듯이 여기저기 뛰어다니다 우연하게 그냥 계란 위에다 앉아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얘가 창의적인 애라고 하는데 전혀 여러분의 기대와 다른 거예요. 그런 것도 유전자의 문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